좋은 사연 한번 하고 있을까? 통합팩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그래픽 폴더가 저렇지. 뭐 이렇게 됐던데? 뭐 메가팩, 트로피 메가팩, 뭐 많아요. 자, 잠깐 등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. FM은 저거 잠깐 하는 동안 간만에 간만에 1층 클 파생이네요. 2번 오늘은 치코군요. 호구로 뭐 화면 이상하다고? 몽크리타는 마치 약품들의 기량이라고 할 중이 있다. 아 이거 맨날 그러더라. 잠깐만 됐다. 아! 시작하자마자 대단원은 운명이 날 부르는 거야. 대단원이 날 부르는 거야. 아이씨, 발 티벌레한테 뒤지겠다. 이거 대단원 잡았다가. 일단 15장 맞췄네요. 그럼 대단원을 위해서는 3분의 1의 확률로 아니다 2장 더 뽑지. 운명의 부름 죽음 7 오니까 17장을 맞추던지 12장으로 줄이던지. 줄이자. 제거 이벤트가 뜰 수도. 아씨. 아, 진짜 이거. 그러면 돈 먹고 상장 갑시다. 어? 그러면 이제 13장이니까 한 장만 더 주면 되거든요. 아, 더비는 지금 잠깐 그 뭐 깔고 있습니다. 미안합니다, 여러분. 뭐예요? 네로가 오랜만에 올라왔네요.
예비는 대단원 댁에서 영드로우나 마찬가지라서 덱 숫자에 영향 안 주지. 맞지? 예비는 마이너스 한 장인가? 그러면은? 그럼 예비를 뽑으면은 지울 필요 없나? 헷갈리네. 일단은 아, 이거 대단한 덱이 이러나. 지우고. 하, 이게 뭐야? 대단한 덱 하려고 했는데 스냅퍼야 이걸? 하, 근데 이거 뒤질 것 같은데, 지지하다가 보스한테. 일단 무력화가 갑시다. 봐봐, 여기서 예비 딱 돌리면은. 딱 빵. 이제 지금은 2분의 1의 확률로 대단원이야. 근데 문제는 저 저주가 없어지면은 또 꼬인다. 근데 한번 돌면은 그 다음부터 대단원 각이 안 나오. 좆됨. 그럼 이제 드로우에 드로우로 영향을 줘야 되는데? 단투가 예비랑 비슷한 역할 하니까? 전경기 진짜 한 번만 쓰자.
밀어먹을 한 번만 쓰자 좀. 야, 좆된 것 같다. 망했다. 대단한 이거 나발이고 무조건 이거. 아, FM이요? 지금 뭔가 페이스팩을 깔기 위해서 지우고 있는데 엄청 오래 걸린대요. 죄송합니다.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제가 이 학원을 대단원을 쓰고 싶으시다고요. 그런 당신을 위해 영지에서 황대가 대기 중입니다. 원래 이 대단원이 잘 안 돼. 어, 겐전 버리기 없으면은 잘 안 돼. 뒤질 것 같은데 보스한테? 살짝 살고 봐야지. 6장 11장 3장 드디어! 드디어 한번 때렸다! 이제 만족해. 예비 뜨면은 대단원. 이게 진짜 뭔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? 어?
없다 넌 진짜로. 어떻게 잡았다 그래도? 자, 1층은 깼고 근데 2층에서 무조건 뒤질 것 같은데 근데 이거? 뭐 이거 왜 파생이 안 돼? 아이씨 된 건가? 지금 파생 된 거예요? 결과 완료? 트위치 렉 걸렸나? 왜 이러지? 이게 예측 완료가 안 되네 지금. 도플갱어가 대단하네. 도움을 주지 않을까. 연이 있네요. 다 지워졌나? 다 지워진 것 같은데 드디어? 하던 등산만 하고? 너무 아파! 탐손, 미라손 둘 다 멀고. 야, 미션이 너무 현실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지 않냐? 최소한의 유혹이란 게 생기게 해줘야지. 아, 진짜 개같네 진짜로. 일단 덱을 선택한 내 잘못. 일단 핑신 같은 덱을 선택한 내 잘못이야. 뒤지자 그냥 죽자. 죽자 그냥 죽어버려. 개똥 쓰레기 예능 덱으로 어찌 2층을 깨겠다 이 말이야.
아, 피를 못 가. 오, 드디어. 대단. 영채워라 버티면서 대단은? 영채워라 버티면서 대단은? 이러면은 덱순환을 더해줄 예비를 뽑고 2층 파생 지금 파생 버그 걸려가지고요. 아 죽었다. 죽음 확정. 상대로 내가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지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알려줘. 아, 프레임 준비 다 돼서 죽은 거죠. 당연하지. 너무 티 났나? 너무 티 났나? 엥?
그래서 제가 진기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. 피1로 1댐 맞아죽기. 이런 거 업적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게 바로 진기한 경험이지. 티나슴. 근데 이 파생 왜 버그 걸렸지? 아, 왜 이래? 이거 일단 파생이 그냥 버그 났네요.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요. 오늘도 나스닥은 신저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. 출발합니다. 떡락 열차. 어? 적용이 됐다. 정상빈. 이런 애들은 이제 없고 실축 선수들은 이렇게 딱 나오네요. 아, 미안합니다.